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날 공자배 농원 농부의 농사 일기를 시작해 봅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부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USB 문제인 것 같아서 PC를 분해해서 보니까 USB 케이블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정상 복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두 인공수정을 시작했습니다. 대기 육팜에서 구입한 인공수분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초기 불량이 제품을 보내줘가지고 원활하게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위치 조작판이 휘파람이 불량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수리를 요청할까 하다가 복숭아도 인공수정도 해야 되고 해서 상주까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친절도 면에서는 극히 지극히 좋은 점수를 줄수 없는 그러한 응대 태도에서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대다수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소비자의 불편에서 장거리를 시간을 내서 왔으면은 기계를 수리해주고 교체해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뭐 차라도 한잔 대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협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충 포획기 ASL 때문에 갔던 기업체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됐다. 이런 게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정서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면은 그 기업은 지속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일단은 그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상주 임란 북촌 전적희라는 그 아름다운 건물이 보여서 차를 주차하고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아마 선조 25년 임진왜란 시에 애군에게 대항하여 우리 관군과 읍인들이 격전한 전적지라고 합니다. 마침 오늘 경북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이 현장 답사를 온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북촌의 벚꽃길입니다. 벚꽃길인데 아마 시화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벚꽃길 양 옆에 시가 적혀 있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벚꽃은 많이 낙하를 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아주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촌인 모양인데 이렇게 천이 다 말라 있습니다. 참, 물 부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돌다리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를 한번 건너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변을 넘는데 그 자두 그 왕대석 가원의 그 수분수를 그 왕피자두를 다섯 줄을 식재를 했습니다. 제가 자두문벽을 구입했던 김천농원에 그 연락을 하니까 피자두 묘목은 없다고 해서 위원회에다가 대충을 내서 다섯 줄을 받아서 오늘 식재를 했습니다. 아마 한 2년쯤 후에는 이제 개화가 되고 하면은 그 인공수정을 수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꿀벌이 사라지고 또 개인가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계속적으로 인공수분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월야농원에서 주문한 능계 승마가 두판그한 판에 105구짜리니까 219구가 묘목이 와서 가수원 주변에 뚝에다가 이렇게 식혜를 했습니다. 제초 매트를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식혜를 했는데요. 잘 자라서 토양 유실도 방지를 하고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맛있는 그 산채 나물에 능계승마의 그 고유의 맛을 식단에서 느껴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 면사무소 문자가 와가지고 그 종합과일 선별기 지원사업 정산을 할수 있는 그 문서를 작성하라 그래서 면사무소를 갔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문자나 아니면은 개인 메일로 보내주면 굳이 면사무소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행정에서는 대면 위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본인이 뭐 작성할 서류도 아니고 준비해야 될 서류를 안내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면사무소를 굳이 오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주로 그 농기계를 아세아하고 한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일 선별기는 한성 쪽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수건 사업으로 신청했던 금평지 농수로 분류 부분을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쉽게도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구간이 전 구간이 되지 못하고 한 11m 정도는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한 구간은 완료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제는 공사 업체 사장님이나 면사무소 산업계 쪽의 이야기는
이 부분을 필요하면은 그 시의원이라든지 이제 고위층에다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그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민민원사항을 필요하면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이것이 전달되면은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맞지. 이 시의원이라든지 고위직에게 뭐, 시민이 부탁을 해서 처리를 하면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현장 직원이 요청하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저는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인사는 하고 지냅니다만은 뭐 개별적으로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친숙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럴 꼭 필요성도 현재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새로 이장을 맡은 분이 필요하면은 조치를 하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개인 민원 사항도 아닌데 제가 있는 농장 인근의 사업이라 그래서 그것을 또 도드라지게 뭐 부탁을 할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일선 직원들이나 누군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뭐 각종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은 이런 현장 민원 부분들은 좀그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오늘 3월 30일 날 홍자매 농부의 농사일기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견도 들어가게 됐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